그러니까 지금 그 개발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팀, 그다음에 이거를 상품으로 만드는 팀, 포트폴리오 만드는 팀, 그다음에 투자하는 팀들을 가지고 이거 얘들이 아주 다양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세계 7만 명의 R&D 그 기술 인력들을 쉽게 한그 컨텐츠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나라별로 이걸 R&D 팀을 만든 게 아니라 팀별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. 이 사람들을 국가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IT 기반에서 팀별로 모아놓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들이 응집이 될수 그러니까 밖에 지역적으로 없죠. 분산돼 있지만 그렇죠. 물리적으로는 그 일은 같이 네, 같이 할수 오늘 있게 같이 하는 함께. 거죠.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것들, 그러니까 투자하고 조율하고 관리하는 팀들이 별도에 있었죠. 아까 그 뭐야 현지화 할때전그각 나라별로 연구소 같은 것들을 R&D 센터를 유한법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. 우리나라 보통 만들면 이렇게 지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는데 그렇죠. 유한법인이라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 주인 정신이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권리도 줬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지금 왜냐하면 그 주식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 그 외국인들한테도 얘들이 외국 직원들한테도 오픈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술들 무료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줬어요, 이 사람들이. 그리고 되게 퀄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자기들 노하우를 통해서 돈을 받잖아요. 근데 그런 걸안 했어요, 이 사람들이.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쓰고 또 현장에 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표준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가는 이런 독특한 마케팅 기법을 쓴 거죠.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요, 여태까지는. 16개국과 다 어떻게 독일, 미국, 스웨덴 다 선진국들이잖아요. 네. 거기에 현지인들을 또 같이 이제 어떤 쓴 파트너로 거죠. 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저기 R&D 만들었다는 게 직원들이 대단하네요. 중국 직원들이 많이 없어요. 다 외국인들 많이 쓰고 있고.